9. 재물관리. 1. 요강. 재물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주로 의식주의 수단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인간의 욕심이 한없이 확장되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을 돈으로 살수 있게도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돈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 불행이 좌우되며 인생에서의 업보와 진화의 열매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총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재물의 획득 원칙과 사용에서 진선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첫째,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재물은 인생에 있어서 최소한의 수단이지 절대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재물이 없을 경우는 생활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이 행복하고 진화가 많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오히려 분에 넘치는 돈은 온갖 불행과 진화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둘째 재물은 반드시 사회적 봉사에 대한 대아지신의 보상으로 얻어지는 것이므로 악행으로 얻은 재물이나 불로소득은 반드시 불행과 함께 자기를 떠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으로 생기는 재물은 바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재물이 필요하거든 부지런히 사회를 위해서 건전한 일을 하라. 그러면 반드시 일한 만큼 대아지신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셋째, 재물의 사용은 하나의 행동으로 반드시 업보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적은 재물을 가지고도 현명하게 사용하면 풍요와 행복을 누리지만 많은 재물도 어리석고 소모적으로 사용하면 파산과 함께 큰 불행이 돌아온다. 그러므로 재물은 그 사용을 현명하게 하여야 한다. 마태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 이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마가 10장 23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누가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 실천. 현대인들은 재물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나 정말로 재물이 무엇이며 이 재물이 자신의 행복과 진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므로 재물로 인해 인생이 알차게 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재물로 인해 온갖 스트레스와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이 재물 관리는 각자가 심층적인 연구를 계속해야 할뿐 아니라 현명한 실천으로 인생을 알차게 살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분야이다. 우선 재물의 특성에 관해서 중요한 부분만 좀 살펴보면 첫째 재물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희망하는 활동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단과 여건을 마련해준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수준의 재물이 없을 경우는 생계마저 이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이 행복해지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면 오히려 분에 넘치는 재물은 어리석은 행동을 조장해서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재물은 기본적인 생활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다음은 재물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이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21세기에는 사회보장제도가 더욱 개선될 것이므로 재물 문제는 건강한 몸과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지구의 진화를 위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다 보면 걱정 안 해도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이다. 둘째로 재물은 유산으로 받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뺏거나 요령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면 각자의 사회적 공적에 따라서 대야로부터 분배해주는 녹인 것이다. 그러므로 재물은 어디까지나 대야 차원의 업보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인간 차원의 계략과 꾀또 요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근시안적으로 보면 계략과 꾀로 일확천금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당사자의 일생 또는 전후생애를 통해 길게 보면 정확하게 업보에 따라서 부를 누림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재산 목록이 큰 재벌같이 많아도 쓰지 못하고 죽으면 부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요. 재산이 없이 박봉으로 살아도 공무로 큰 활동을 할수 있는 경우는 부를 누리는 것이요. 재산이 많아도 잘못 쓰면 폐가 망신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생활 여건은 반드시 인간 차원이 아닌 대하 차원의 업보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재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거나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그저 각자가 최대한의 재능을 닦는 일과 그 닦은 재능을 인류 진화를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헌할 것인가에 만온 신경을 써서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면 대안은 그 공적에 따라 녹을 주는 것이 재물의 여건을 마련하는 정도이다. 셋째로 재물은 절대로 어떤 사람의 소유물이 될수 없다. 현재 각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은 현재까지의 행업의 결과로서 마련된 여건에 불과하며 이 여건이 앞으로의 업보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자기 소유물이라고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된다. 재물의 관리 요령은 그 재물 자체가 업보에 따라 녹으로 마련된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지구 진화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라는 전제가 붙은 재물이므로 그 재물을 지구 진화를 위해서 잘 활용하면 그 업보에 의해서 더욱 큰 축복의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지구 진화를 역행하는 쪽으로 개인적 욕망을 위해 사용하면 그 재물은 사라지게 될뿐 아니라 응당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물은 놀리지 말고 항상 지구 진화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재물을 쌓아놓고 정체시키는 것도 좋지 않은 업보를 불러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물은 정체시키지 말고 항상 그 활용을 현명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즉 재물의 사용은 하나의 행동이며 여기에는 반드시 업보가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현대인들은 너무나 모르고 따라서 어리석은 사용으로 오히려 불행을 불러오고 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자. 보통 사람들은 돈에 여유가 생기면 우선 의식주를 사치스럽게 하고 고급차를 굴리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돈의 사용이 어떤 업보를 불러오는가를 살펴보면 사치스럽게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큰 집을 쓰고 큰 차를 굴리면 결국 그것은 물질과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천연자원을 남보다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즉 자연을 남보다 많이 파괴하는 행동으로 큰 죄가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돈에 더 욕심이 생겨서 부동산이나 금융투자 등으로 재산 증식에 집착하는데, 물론 적정액의 예비비를 예치해 두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올바르게 돈을 쓰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사회사업의 일부의 재물을 바친 후에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 증진 문제와 재능의 습득에 필요한 투자를 해야 하며, 다음은 자신의 직업 활동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회공헌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투자를 해야 한다. 아마도 독자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사회생활에 재물을 바치는 것은 아주 돈이 많은 사람만 하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된 재벌들은 사회사업에 더 인색할 것이다. 사회사업에 참여는 마음이지 돈의 액수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심으로 사회사업에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행복감을 느끼며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정도이다. 그러면 왜 지구진화를 위한 사회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재물을 바치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살펴보도록 하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사업을 하여서 자기가 수입을 얻게 되는 것은 총수입에서 동업자의 지분을 주고 나누 남는 것이 자기의 수입인 것은 누구나 다잘 이해할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원리이다. 즉,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든 그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지구와 사회의 여건, 동업자, 이익 참여,
역할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총수입에서 지구와 사회의 지분을 떼어놓아야 자기가 쓸수 있는 자기 지분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재물은 최우선적으로 지구와 사회의 지분을 사회의 환원에서 그 지구와 사회의 여건이 항상 호조건으로 이루어지도록 배려한 후에 자기가 쓸 것을 쓰는 것이 재물관리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로부터 큰 일에 재, 재래, 를 지내는 풍습이나 나달을 수확하면 씨알 종자를 우선 남겨두고 나머지를 먹는 풍습이나 다 같은 원리이다. 이와 같은 심오한 원리를 알고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재물이 줄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 값도 오르고 또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돈만 벌며 살아오던 사람들 중에는 자기 생활에 필요한 돈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그래서 이런 돈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큰 미덕으로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행위가 어떤 업보를 가져오는 것인지 심층적으로 고찰해 봐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 자식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분신이 아니다. 부모는 단지 수정란을 주었을 뿐 자식은 부모와는 다른 의식체가 수정란에 재화신됨으로써 한 생애의 인연으로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인연은 전생애의 부모 자식의 관계였기 때문에 또 다시 부모 자식의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요. 이 인연은 완전히 대하 정보의 차원에서 각자의 진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시스템으로 사실상에는 현재의 부모 형제가 전생애에는 피부색과 국적이 다른 완전한 남으로 구성되었던 경우가 허다하며 또 현재의 부모 형제는 다음 생애에는 완전한 남으로 헤어지게 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은 모두가 장구한 세월을 피와 몸을 나누며 같이 살아온 가족들이라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이번 생애에 부모 자식의 인연이 되었다고 특별한 인연의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26에서 2로 이어집니다.